새끼하마는 악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죽은 하마를 먹고 있는 악어. 하마떼에게 공격을 당하는 악어입니다. 강가에서 하마는 악어를 덮칩니다. 새끼 하마는 악어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악어를 물어뜯는 하마. 하마는 강가에서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악어 또한 턱 힘이 제일 센 걸로 알고 있는데 하마에게는 꼼짝을 못합니다. 악어를 뒤따라가면서 공격하는 하마입니다. 악어는 누울을 사냥하고 물속으로 끌어올리지만 하마가 와서 도와줍니다. 일반적으로 하마에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제일 포유류한테 동물한테 죽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마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강가에서 보트를 타고 헤엄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마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소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악어와 하마가 대부분이 같이 삽니다. 하지만 둘 다 엄청나게 위험한 동물이라서 서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새끼 하마는 악어 무리한테 가서 장난을 치고 노는 장면입니다. 간혹가다 악어가 새끼 하마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극히 드문 일입니다. 새끼 하마를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어미 하마가 와서 진짜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악어는 새끼 하마를 던지는 장면입니다. 아프리카 들개와 하이에나는 버팔로를 노리고 있습니다. 악어의 생김새는 도마뱀과 비슷하지만 몸 길이가 평균적으로 4m를 넘는 정도 있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각질에 비닐로 덮여있고 주둥이는 넓고 길며 튼튼합니다. 생태계의 꼭대기에 위치한 대형 포식자로 물고기 같은 수중생물이나 물소나 얼룩말 같은 커다란 짐승을 주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악어는 파충류지만 포유류처럼 강한 모성애를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나일 악어가 모성애가 매우 강합니다. 악어는 그 무지막지한 이빨로 인해 공포의 대상이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턱 힘입니다. 하마 같은 경우에는 피부 특성상 다른 생물에 비해 자외선에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많이 들어가곤 하지요. 물에서 10km 떨어진 초원까지 나와서 풀을 뜯다가 강가로 들어가기도 하고 초원 사이사이에 있는 웅덩이에 자신의 가족들끼리 따로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새끼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초원과 초원 사이에 웅덩이와 넝쿨지대에 하마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수컷 하마 같은 경우에는 만 6살이 되면 몸무게가 1200kg까지 나가는 거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달리기도 시속 50km, 송곳니도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악어는 얼룩말을 낚아챕니다.
철장 안에 있는 호랑이와 사자입니다. 표범은 나무 위에서 독수리를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악어 새끼가 하마 등 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악어와 하마는 많이 장난치는 사이입니다. 버팔로는 나무 위에 있는 표범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양은 사냥하고 있는 사자입니다. 표범은 악어가 먹고 있는 포유류를 표범이 와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뱀 대 뱀의 싸움. 하마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 코뿔소 다음으로 큰 몸집이 동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하면 인도 코끼리, 인도 코뿔소 등에게 밀려서 6위. 수컷 하마의 몸무게는 평균 1.5톤이라고 합니다. 하마의 두꺼운 지방층을 얹은 가죽은 매우 두텁다고 합니다. 하마의 상처 회복력은 매우 빠릅니다. 고약한 성질의 하마는 항상 다투지만 상처가 많이 없는 것도 심한 상처도 10분 안에 치료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에서 나온 땀과 같이 하마의 피부 회복력은 자외선으로 인한 상처와 싸움으로 인한 상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마는 악어나 상어, 사자 같이 위협적인 동물은 물론 별 위협거리도 안 되는 영양이나 톰슨 가젤까지도 마구 물어 죽일 정도로 살생광이라고 합니다. 맹수죠, 맹수. 악어의 경우 하마와 서식 영역이 자주 겹치다 보니 하마가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알아서 눈치를 보며, 만약 악어가 하마를 공격하는 상황이 있다면 정말 배고파서 이판사판으로 어린 하마를 노리거나 영역 싸움에서 피해 중상을 입은 하마를 여러 마리가 덤벼드는 정도일 만큼 악어는 하마에게 있어서는 정말 약한 동물입니다. 나무 위의 표범은 버팔로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마는 정말 흉폭한 생활입니다. 하마는 사자처럼 무리 내에 우두머리가 바뀌면 일정 나이 이하의 어린 하마를 모조리 죽인다고 합니다. 의외로 하마는 상당한 지능을 가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마는 잡식성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풀을 먹는 생물입니다. 표범은 임팔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카라칼의 모습입니다. 하마와 악어와의 대면 장면. 커다란 아나콘다는 먹이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새끼 하마를 노리고 있으나 어미 하마가 어떻게 해서든 코끼리 사이에서 구해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즐리 베어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